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샐러드 빵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옥수수 캔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닝빵을 이용해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옥수수 샐러드 빵을 만들 텐데요. 빵은 이렇게 모닝빵이나 이런 식빵 껍질 남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빵은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옥수수 캔, 이게 물 빼는 거예요. 한 컵하고. 자, 모짜렐라 치즈 좀 있으면 되고요. 마요네즈랑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자, 이거 맛살을 한두 줄만 있으면 좋아요. 맛살은 붉은색이 나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색감도 나고 맛도 나고요. 햄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우선은, 자, 맛살을 조금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줄로 뜯어가지고 가운데 한번 뜯고 또열 잡고 한꺼번에 잡고 하면 네줄 뜯어지죠? 썰어줍니다. 옥수수보다 조금 더 작거나 옥수수만 하게요. 담아주고요. 그리고 옥수수 캔한컵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마요네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양으로 봐서는 마요네즈가 한두 스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마요네즈 두 스푼 넣고요. 그리고 설탕은 이만큼, 보이시죠? 다 넣어, 이만큼. 반도 안 되죠? 일단 버무려줍니다. 옥수수 샐러드 빵은 만들기도 좀 간편하고요. 간편한 거에 치고는 맛이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게 맛있습니다. 이게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모닝빵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칼집을 넣습니다. 식빵은 너무 넓으니까 반쪽 내주시면 되고요. 모닝빵은 가운데 칼집을 넣는데 완전히 넣으면 다 자르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좀 남겨놔야 돼요, 끝에는. 칼집 요만큼 들어갔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븐, 미니 오븐이거든요. 자, 미니 오븐에 들어갈 거를 이렇게 담아줄게요. 넣고요. 식빵도, 자, 식빵. 모닝빵에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아, 모닝빵에만 해 먹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실까봐. 식빵이든 또 이렇게 생긴 빵은 베이글이든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제가 오늘 식빵도 한장 준비했어요. 요 사이에 넣습니다. 빵 사이에 샐러드를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자, 반대편 빵요 사이에도 옥수수 샐러드를 이렇게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럼 이거 만들어 놓은 빵이 이렇게 넓어지고 커져요. 자, 여기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옥수수하고, 이거, 맛살 두 줄이 거의 모닝빵 네 개와 식빵 한 장을 하니까 딱 맞네요. 여기다가요,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는데, 이게 모짜렐라 치즈보다는 간은, 이거는 눈꽃치즈라고 하는 건데, 눈꽃치즈 꼭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모짜렐라 치즈가 없어서 이거 쓰는 거예요, 지금. 눈꽃치즈는 모짜렐라 치즈를 채썰어 놓은 거예요. 아주 가늘게 치즈를 올려 놓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파슬리 가루를 좀 뿌려 줄게요. 파슬리 가루 있으시면 이렇게 좀 뿌려 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놓으면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이쁘니까 파슬리 가루 좀 뿌려주세요. 오븐에다가 넣을게요. 이게 토스트기 미니 오븐이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온도가 180도 돼 있고요. 이거를 딱 10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10분 후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됐거든요. 자, 이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좀 간편하고 맛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하고 오븐에 돌린 거하고는 식감이 조금 달라요. 오븐에서 돌리면 이렇게 바삭거림이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는 맛은 있는데 이런 바삭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니 오븐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샐러드 옥수수빵 완성되었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